27년 만에 의대 증원, 이제 막바지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 각 대학의 내년도 모집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1,5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은 이제 이달 말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의료계 반발로 넉 달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쇠기를 박은 겁니다. 공표되면 이젠 절대 물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죠. 메가 의대로 불릴 만큼 몸집이 커진 지방 거점 국립대는 물론 비수도권 학교들은 정원의 최소 6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그 지역 고등학교 출신 의대 신입생 수만 한 해에 2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약 40분 만에 끝난 회의에서는 이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1,500명의 증원 규모와 이 전형별 선발 비율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비롯해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을 확정했는데 세부 사항은 오는 30일 공식 발표합니다.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거.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을 중심으로. 관건은 정부가 최소 60% 수준을 권고한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입니다. 대부분이 지역인재전형 선발률을 높일 걸로 관측되는데 이에 따라 학원가에서는 현재 1,000명대인 선발 인원이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합니다. 2,000명대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지방 지역인재전형 의대 들어갈 그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일부 대학의 합칙 개정이 학내 반발로 늦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총장 권한으로 신입생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넉 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